아, 제 목소리 달라진 것 같아요? 아니에요, 전혀 기분 탓이에요. 츤데레 여동생 vs 얀데레 언니.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츤데레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랑 츤데레랑은 상성이 안 맞아요. 묵묵한데 챙겨주는 애들 있고 까칠한데 챙겨주는 애들 있거든? 츤데레 어떤 점이 별로냐고요? 츤데레는 귀여운 거랑 싸가지 없는 거랑 한끗 차이라서 별로 안 좋아해. 뭔지 알아? 삐끗하면은 싸가지 없는 거거든? 근데 약간 그 사람의 호감 여부에 따라 그게 달라진달까? 난 그런 것보다 약간 묵묵하게 챙겨주는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츤데레는 약간 놀리는 게 재밌지. 내 안에 정복력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. 괜히 시비 걸고 싶어지고 막. 증손자 이름까지 생각했다고? 아 그래? 아, 내가 그러면 좀 당황하긴 하겠다. 나 여자애들한테 치는 멘트 오늘 네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해봤어 막 이런 거 이런 말 하는데 말하면은 손자 이름까지 정할 수 있는 거야? 여자끼린 다 그러지 않냐고요? 아주 그냥 반응이 쏠쏠하다고. 야 내가 나 멘트 한번 쳐볼게. 여자애들한테 하는 거 같은 멘트. 아 근데 얘 받아칠 거 같은 막 받아칠 거 같은데? 잠깐만요. 여자애들한테 치는 멘트. 만약 얘가 삐부다. 얘가 삐부다. 얘가 삐부야. 작업을 걸어야 돼. 입사는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한다고? 요즘 삐부 쉽지 않다고? 아 핀냐! 응응 핀냐가 말하면 뭐든지 오케이지. 라디오? 라디오는 좀더 격해야 돼. 핀냐! 그러다 나 죽어 핀냐! 아 근데 아 나 왜 남자한테 작업 멘트를 못 치지? 근데 핀야가 아무리 작업 걸어봤자 안 넘어오는 여자는 없잖아. 작업 걸어봤자 안 넘어오는 여자는 없잖아. 그렇긴 해. 아니, 내가 남자애들한테 작업 멘트를 걸어본 적이 없지. 못하겠어. 뭐랄까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북금. 아니면 핀야도 우리 집 고양이 보러 올래 하죠. 기다려봐. 얘한테 한번 해볼게 그럼. A few moments later. 왜 내 전화 안 받아? 왜 내 전화 왜 안 받아? 왜 내 전화 안 받아? 내 전화 왜 안 받아? 왜 받지 않아? 왜지? 왜 전화가 끊긴 거야? 지금 누구랑 있어? 아 여보세요? 오빠야. 보고 싶었어. 뭐라고? 돈가스 좋아해? 돈가스 좋아하냐고? 나 돈가스 좋아하는데. 우리 집 고양이 보러 올래? 고양이 보러 갈까? 아 이거 얘 다 받아줬는데? 아니 근데 고양이 보러 갈라 하면 누나가 야옹 해줘야지. 아 야옹 야옹. 누나 고양이 키워본 적 없지? 오케이 알았어. 어떤 고양이가 야옹 이래. 아니 근데 그건 왜 물어본 거야 갑자기? 나 돈가스 겁나 좋아하는데. 근데 이게 컨셉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고 우리 방송 사람들 다 알아. 맨날 뭐 먹기만 하면 난 무조건 돈가스밖에 안 먹어. 나 너한테 작업 멘트 친 거야. 통했어. 맛깔 나네. 아, 우리 오늘부터 1일기? 갑자기 1일이야? 어 그럴까? 그럴까? 그러면 헤어지자. 그래. 응. 아싸. 내 전 여친 꼽힌. 오케이 모쏠 탈출. 모쏠 탈출. 아니 모쏠을 그런 식으로 탈출해도 되는 거야? 아 몰라. 일단 이거 타이틀만 좀 떼면 될 좋을 것 같아. 왜? 이제 전 여친 꼽힌이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고 있어. 아니 그걸 왜 말하고 다녀? 너 누구랑 사귀었었어? 아. 그건 아니고. 혹시 그 트위치 꼽힌이라고 아나? 내 전 여친이야 하면서. 그냥 나 꼬셨는데 별로 오래 못 갔어. 딱 여기까지만. 아 여기가 공파 전 여친 방인가요 하잖아. 아 맞습니다. 거기가 맞아요. 아 왜 맞아. 나중에 방대다가 박아놔야지. 아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. 히히. 아 나 여자애들한테 맨날 작업 멘트 건데 방금 세우미한테 그 작업 멘트 걸다가 까이고 왔거든. 여자한테 걸던 작업 멘트 남자한테 걸면은 먹힐까 하고 너한테 써먹은 건데. 아니면 다른 남자들 한번 나중에 해봐봐. 진우 형 같은 사람한테.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? 그러니까 김진우한테 한번 써봐봐. 그 형은 나랑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? 진우 말하자마자 욕박을 듯. 진짜 찾아가서 찔러버린다 이럴 것 같은데. 그거보다 더 심한 말 나올 듯. 나올지도 몰라. 발작 버텨릴 것 같아. 아 내가 싫어 그리고. 나중에 한번 해봐봐. 나 구경 갈래. 아 싫어. 물고문 시킨다가 나온다고요? 그런 말까지 한다고? 에이 그런 말만 나올까. 누나 집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불질러버린다 이런 말 할까? 불질러버릴 거야 이런 말 할걸? 나는 뭔가 약간 그런 거에 면역이 없어가지고 다 받아주는 편. 아 그래? 오케이 맨이야 그러면? 근데 준내 스윗하지? 아니 게임이나 할까?
아니,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가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. 아니 아무한테도 아니야. 누나니까 받아준 거야. 왜 내 마음을 몰라? 참 어이없어 진짜. 이 멘트를 한 내가 몇 번째 여자야? 난 그런 거 아닌데. 항상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겐 첫 번째일 거니까. 아 그렇구나. 하지만 사람들 다 알지. 항상 나는 연상이 취향이었다는 거. 아 연상 취향이야? 나는 어때? 어? 민우라 오늘 왜 이렇게 도발적이지? 혹시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어? 어떻게 알았어? 그런 거 같아. 나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구나. 나도 좀 더 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. 어?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가고 싶다고? 어. 난 돈이 좋아. 돈 많아? 어. 많다고? 어. 오케이 오늘부터 2일. 어 2회차. 아니 뭐 돈 한 번 사귄 거야? 정 떨어졌어. 헤어져. 아 오케이. 아, 제 전전 여친이고요 여러분. 어 전 여친 꼽힌 전전 여친 꼽힌. 근데 진짜 우리가 괜히 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왜? 야, 돈이 단순히 돈만 많으면 안 돼. 돈이 많다는 게 뭔 뜻이냐. 바로 자기 관리가 돼. 자기 일에 열심히 임하고 자기 스케줄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능력이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. 정말 단순히 재벌 2세가 좋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좋아. 그냥 돈이 좋은 거 같아. 아 예시를 드는데 재벌 2세? 또 나쁘지가 않네 님들 생각해보니까. 오히려 더 좋은데? 어 미안하다 그냥 닥칠게. 내가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 되네. 이누라 왜 이렇게 텐션 높아? 뭐 맛있는 거 먹었어? 어? 텐션이 높은 거 같지? 나 이게 평소 텐션인데? 뭐야 님들 이누라 왜 이렇게 신났음? 나 평소에도 이러지 않나? 아닌데 뭐 맛있는 거 먹었구나. 오늘 맛있는 거 먹긴 했어. 뭐야 사과 와플 드디어 먹었어? 아, 영도로 아까 왔는데 진짜 난리도 아니시더만. 누가 보낸 거야? 애플 와플 겁나게 드시고 싶어 하시더만. 잘 드셨나 보네 이번에는. 아니 그날 먹었어 그날. 달지 않아? 아 놀리지 마. 아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사람 무의식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나도 그거 보니까 와플 먹고 싶어졌어 갑자기. 아 나 근데 와플을 별로 안 먹어봐가지고 맛이 기억이 안 나네. 그게 무슨 맛이었는지. 어? 저희 와플 먹으러 갈래요? 네. 고? 아 이 누나 진짜 방송에서 못하는 짓이 없어 정말. 왜? 어떻게 전전 남친이랑 사과 와플 먹을 생각을 하고. 큰일 날 사람이네. 나 왜 갑자기 너? 어. 그럼 저는 누구야? 누나. 난가? 어. 전이랑 전전 둘 다 누나인데? 아. 여고파 나 근데 큰일 났어. 뭐야 뭐야. 진짜 대박. 왜 무슨 일인데? 다녀올게. 저 누나가 슬슬 나를 닮아가나 게임 좀 같이 했다고 요즘. 왜 저러지? 원래 안 저랬는데.